지난 주말 배우 고현정 씨가 데뷔 20년 만에 첫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고현정 씨 역시 평소와는 다른 설레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팬미팅 현장에서 초등학생 고현정의 모습이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스타뉴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녀의 어린 시절 함께 보시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녀 고현정이 생애 첫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쿵닥쿵닥 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팬미팅 현장. 언제 봐도 카리스마 넘치는 고현정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현정은 청순한 느낌의 긴 스커트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트레이드마크인 긴 생머리를 넘겨 묶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위풍당당한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데뷔 이후 처음 가지는 팬들과의 자리에 조금은 긴장한 듯 보였는데요. 좀 민망하고요. 정말로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컴백 후에 저는 사실 그 친절한 그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경로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뚫고 드라마 촬영 때도 와주시고, 제뭐 생일이나 뭐 이럴 때뭐 이렇게 막 전해주셨어요. 아, 더 이상 이렇게 받기만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작품으로 인사드린다는 것도 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조금 민망하고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잘 전해받았고 충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와 함께 해준 팬들은 고현정에게는 특별한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감사하고 더 미안하다고 하죠. 제 팬분들이한테 어찌됐든 저한테 오해를 가장 안 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제가 뭘 해도. 그래서 저는 참 든든하고 편해요. 왜냐면 저는 오해받을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잘한 5개 오해받을 짓을 해도 한 개 정도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든든해요. 네. 저는 여성 팬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그리고 제 팬들이 제가 한 2년 정도 느낀 거는 좀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좀 약간 멋쩍어하고 쑥스러워하는 걸 아시는 건지 막 와서 치대지는 않아주셔서 그런 점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그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약간 그분들도 그냥 아는지 섭섭해 안 해주시고 그냥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죠. 유난히 긴 치마를 즐겨 입는 그녀에게 팬들은 언니 미니스커트 입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바라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입으려면 입을 수도 있죠. 뭐 사실 뭐 미스코리아로 수영복까지 입었는데 제가 뭐못 입을 건 없죠. 근데 자꾸 그냥 편한 게 좋아져서 좀 죄송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피트되는 옷을 입으면 한 5분밖에 못 입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리도 편하고 이런 편한 걸 자꾸 찾게 돼서 그런데 아마 그게 진심으로 바라시는 점이면 뭐 다음 뭐 VIP 시사나 뭐 제가 어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팬들을 위해서라면 미니스커트쯤은 가뿐히 입을 수 있는 고현정. 그녀의 첫 팬미팅에는 소중한 팬들뿐만 아니라 신데렐라 언니의 천정명이 함께한다는 소문이 돌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단 김제동 씨가 사회를 봐주시기로 했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어떻게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만약에 안 오시면 그냥 제동 씨랑 제가 하고요.
와주시면 또 좀 내용이 알차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열애 설까지 휘말렸던 친한 동생인 천정명은 스케줄로 인해 불참했는데요. 드라마 히트에서 인연을 맺은 하정우가 게스트로 참석해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팬미팅 현장에는 그간 고현정을 아끼고 사랑한 많은 팬들이 함께했는데요. 같은 디자인의 옷을 맞춰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고 많은 팬들 중에 특히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디 갈 게 좋으세요? 아, 제가 고현정 씨를 좋아를 하는데요. 네. 사실 제가 고현정 씨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현정이하고 초등학교 때 같이 찍은 사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어, 진짜? 네. 보여줘보세요. 아이고. 6학년 생일 때 현정이 모습입니다. 우연히 만난 고현정의 친구. 그는 고현정의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동그란 뿔테 안경,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 그리고 붉은색 옷을 차려입은 초등학생 고현정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현정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키도 많이 크고 운동도 잘하고 또 되게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현정이가 그 국민학교 때 그 KBS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 그 노래자랑대회에서도 상도 타고 아주 재주가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숨겨진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가지고 지금 뭐 연예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고현정을 만날 수 있었던 그녀의 첫 팬미팅. 고현정은 팬미팅 마지막 순서에서 팬들이 불러준 곡을 들으며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팬들의 많은 사랑 속에 늘 행복한 배우가 되길 바랄게요.